아유, 잘 안 되네. 그런가 하면은 채스무 바퀴도 돌기 전에 완전 술 먹은 것 같다. 아니라니까. 겨우 성공 하나 했더니 하지만 콩 날아가요. 안 돼요? 장난 아니라니까 진짜. 그렇다면 자, 과연 둘 나이길 할아버지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? 다른 도전자들의 다섯 배 100바퀴를 돌아보는데 우와. 19 100 역시나 차분한 정지 우와. 이어 반듯한 직진 꼼짝세요. 모두의 집중력을 요하는 콩집들은 어떨까? 바로 하시네요. 단 한 번 시행착오도 없이 성공! 이거 쉬운 거예요? 아 쉽네 뭐 집어 이게 지브랑이 집지 그까이 그 뭐가 이게. 그렇게 오전 내내 돌기만 하다가 하산한 할아버지.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는 그 틈을 그치? 못 참고 또 보통 열이가 아니에요. 정신없이 돌다가도 버스가 도착하면 정확하게 탑승!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고? 일상인 거죠. 언제 어디서나 돌고 또 돌다 보면 아이고 덥다 더워 틈틈이 엄동설 안에도 추운 줄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.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. 여보, 나왔어. 네. 그런데 아이 오늘 또 가서 얼마나 또 돌았어요. 아이고 정말 정신이 돌아버리겠어 그냥. 아무리 만나자마자 잔소리가 쏟아지네. 아내는 못 이겨요. 아니 어머니, 아버지 많이 돌으세요? 아유 맨날 돌아요. 그저 나중에 밤에 그 시간만 남은. 밖에서 도는 할아버지, 안에서도 돈다고. 아내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. 가만히 앉아 식사하는 것도 잠시. 밥 한 그릇 다 비우지도 않고. 밥까지? 아이 밥 다 쓰다가 좀 못 쓰겠어. 아유 정신없어 죽겠어요. 그만 그래요. 아유 정신없어요. 할아버지 소화시키려다 할머니 체하겠네. 그렇게 한참을 돌다가도 갑자기 또 휘리릭! 아 어머니 잠깐만요. 어디 가세요? 연탄불 가지. 돌면서도 할 건 다 한다. 연탄불까지 손수. 하지만 그 전에 몇 바퀴 돌아줘야 직성이 풀린다는 할아버지. 재빨리 돌고 나서 급히 연탄을 집어드는데 백발백중. 아니 왜? 와. 정확하게 공 맞추시네. 그럼 묶이면 안 돌아야지. 이제 돌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을 정도라는데 할아버지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제자리 돌기에 심취하게 된 걸까?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져서 좀 실패를 봤지.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던 사업이 물거품이 되자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됐다고. 술 먹고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. 몸 좀 건강하게 해야겠다. 했다. 춤을 배러 갔었지. 누가. 친구의 권유로 운동도 되고 활력도 준다는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할아버지. 그러던 어느 날 턴을 하는 순간 보는 거를 한번 해보니까 그것이 더 재밌더라고. 모든 고민과 시름이 싹 날아가는 쾌감을 느꼈던 거. 아, 처음에는 어지럽더니야. 어지럽지가 아니라 재밌기만 해요. 그래서 돌아서 그냥 100바꾸 돌아보고 200바꾸 돌아봤고 또 400바꾸 그래서 한 1000바꾸가 최고 돌아. 이후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돌고 돈 세월이 7년째. 덕분에 부쩍 쇠약해졌던 몸도 나날이 건강해지고 덤으로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고. 그랬어.
어디 그뿐이랴. 부부 사이도 다시 신혼으로 이상하게 돌수록 더 끈끈해진다는데.